안녕하세요, 저구형입니다. 오늘은 속초 동명왕에 나와봤어요. 속초 동명왕은 각종 자연산 화로회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지금 시간이 6시 정도 됐는데 새벽에 경매하는 장면부터 이것저것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가시죠. 동명왕 화로센터 자체가 그 점포들이 다 배를 갖고 있고 그 배로 이제 고기를 잡아온 거를 팔기 때문에 요 입구에 보시면 요 북이로 삼진호 이렇게 써 있는 요 건물이 배 가진 선주들이죠. 북이로 삼진호 인자고 이게 배 이름들입니다. 사장님 경매 어디서 해요? 네? 경매 어디서 해요? 감사합니다. 아는데 생동감 넘친 화면을 위해 물어봤어요. 뒤에 보시면 선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회를 저렴하게 팔 수 있는 이유가 뭐 자기 배를 갖고 이제 잡아와가지고 그거를 직접 판다든지 아니면은 그 배로 잡아온 거를 경매를 받아서 바로 팔기 때문에 여기처럼 이렇게 경매장이 시장 바로 앞에 있어서 경매 받자마자 바로 팔고 이런 데가 별로 없거든요. 한번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조업 나갔다 들어온 어선들이 여기 있으니까 경매하는 모습을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죠. 아, 조용하고 뭐 좋네. 사람 없고. 오, 이렇게 번호를 붙여놓고 하나보다 1, 2, 3, 4번. 이 시장 경매장 처음 해보는데 재밌네요. 1번, 2번, 3번, 4번 보니까 가격을 써서 경매사분한테 내는 것 같아요. 가장 비싸게 적어내신 분이 아싸하고 가져가고 있어요. 가자미 두 박스가 12만원에 낙찰됐어요. 12만원에 한 10마리 훨씬 넘는 것 같은데 한 마리 한 만원 정도에 낙찰되거든요. 청가자미. 청가자미가 키로당 서울 지역에서도 한 5만원에는 팔릴 거야. 바로 담아서 그냥 바로 옆으로 가져가니까 동선이 굉장히 짧아요. 경매가 바로 끝나버렸네요. 누랑진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데 새벽 6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배들이 계속 들어온대요. 들어올 때마다 계속 이 경매가 이루어져서 바로바로 이제 구매해 가는 것 같아요. 어, 저기 또 한다. 또 가보자. 여기 중도매인 분들이 가격을 막 써내고 있는데 게임하는 것 같은데 써가지고 가장 높게 쓴 사람이 낙찰되는 거니까 눈치싸움이 굉장하겠네요. 여긴 전량 무조건 자연산만 판매하는데 배에서 바로 잡아갖고 바로 파니까 진짜 심심하네요. 아침에 오셔서 경매를 보고 있다가 누가 사가잖아요. 뒤를 쫓아가서 바로 구매하실 수 있겠네요. 그러면 얼마에 써서 얼마에 파는 데까지 바로 나오겠네요. 감정돔 같은 게 이거 너무 궁금하다. 이거 얼마에 낙찰돼요? 한 10마리 돼 보이는데 어쨌든 한 10마리 조금 안 돼도 하나 크기가 제 눈으로 그냥 봤을 때는 한 700g 정도 돼 보였거든요. 700g 정도 되는 게 한 마리에 만원 후반이었으니까 키로당 한 2만원? 비싸도 2만원 초반에 지금 낙찰되고 있어요. 재밌네. 이거 딴 데서 볼 수 없는 귀한 자연산 고기를 비싸게 먹는 거는 큰 베도라치나 감성돔 뭐 이런 거는 비싸게 주고 먹을 가치가 있어요. 노량진하고 여기하고 비교했을 때 제일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물량이 급박하게 경매가 되다 보니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노량진은 경매사분들이 막 암호같이 얼마 맞죠? 사람을 급하게 만들어서 막 경매가 이루어지는데 여기는 그래도 나름 치열하고 눈치를 보면서도 옹기종기 모여서 10명에서 20명 사이 분들이 경매 참여하시는 것 같은데 나름 노량진은 엄청 평화롭죠. 그거하고 노량진이랑 제일 큰 특징은 노량진은 상인들과 중도매인이 분리돼 있거든요. 상인들은 물건을 파는 거고 중도매인은 이렇게 경매에 참여하는 건데 여기는 상인분들이 물건 팔다가 나와서 모자 쓰고 갑자기 경매 참여하고 모자 벗고 물건 팔고 배가 지금 하나 들어왔어요. 3호 배가 한번 들어오는데 어떻게 물건을 까나 한번 바구니에 잡아온 고기를 꺼내겠죠? 오, 뭐가 잡혔나. 가자미들이 많이 잡히네, 요즘에. 가자미들이. 바로 이렇게 배에서 잡아온 거를 세트야 두 개로. 어휴, 여자분이신데. 바로 경매에 참여하는 거. 이렇게. 오, 낙찰받아서
바로 앞에 있는 데서 파는 거야. 어, 그 동선이 굉장히 효율적이야. 또 잡으러 가나 봐. 감성돔이 엄청 잡히네요. 한국 자연산 감성돔. 26,000원. 돈을 세듯이 종이를 세네. 낙찰되는 가격이 11만원, 12만원 떨어진 게 아니라 1,000원 차이로 이렇게 낙찰되는 것 같아요. 11만 6천원, 12만 7천원 막. 그 중에 가장 비싼 걸로. 촉이 중요하겠네. 상인분들이 대체로 친절하네요. 여유가 좀 있고. 오전에는 물건 사고, 오후에는 장사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시장이. 이거 되게 비싼 생선인데 이렇게 크기가 작은 건 잡어라고 불리면서 상품가치 떨어져요. 굉장히 싸게 팔리거든요. 저런 볼락도 마찬가지예요. 한 마리에 막 1kg 가까이 되고 이런 건 굉장히 비싸거든요. 1kg에서 5만원에서 7만원 정도예요, 궤도라치가. 근데 여기 자연산 궤도라치 이렇게 작은 잡어는 어떤 맛이 나는지 이따가 한번 먹어볼 거예요. 되게 웃기게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경매를 하네요. 지금 새벽부터 지금 활어들이 경매되는 걸 봤는데 지금 경매는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뤄지고 있고 배가 들어왔다 빠졌다 들어왔다 빠졌다 하고 있어요. 아침 8시 정도 되면은 그물로 이렇게 울리는 그런 배가 들어오는데 잠깐 쉬었다가 8시에 그 들어오는 거를 또 한번 찍어봅시다. 배가 또 한 대 들어오네. 진짜 웃긴 게 배가 크니까 배 위에서 경매라고 있네요. 뭔가 형식에 구애받지 않은 자유롭네 경매. 선원들이 점포까지 가서 넣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그 그물로 잡은 배예요. 자망으로 지금 잡은 배인데 후크레인 같은 기계로 그물을 이렇게 내려서 이제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낚싯바늘로 잡는 배들도 왔다 갔다 하고 큰 그물로 이렇게 잡는 배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배들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 배는 정말 크네요. 이 배가 크니까 이것저것 나오네. 배가 저쪽으로 들어오나? 확실히 배가 큰 게 오니까 활발하네요. 움직임도. 파라 경매는 어느 정도 이뤄진 것 같으니까 경매 이뤄진 방금 잡은 그런 싱싱한 물고기들을 직접 구매해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형님, 네. 요즘에 홍게는 얼마나 해요? 요걸 때는 키로에 3만원짜리도 있고 키로 2만원짜리도 있고 키로 3만원? 네. 2-3만원이고 두 명이서 왔는데 얼마 정도? 보통 저희가 권해드리는 거는 좋게 해서 3만원짜리는 하시는데요. 3만원 기본 2만원짜리도 있어요. 여기서 경매하시는데 경매한 걸 네, 바로 파는 거예요? 네, 네. 아 그럼 제가 2만원어치 좀 해주세요. 네, 해주세요. 자연산 도다리. 아 예. 예. 이건 청어예요. 청어? 네, 청어 맛있어요. 이거는 이제 대구일 때라고 요런 것들이 원래 키로 3만원에서 꼴락이 요런 거는 꼴락. 이렇게 잘 살아 있습니다. 요런 때부터 이렇게 자빠져 있어요. 예, 그쵸. 꼴락의 네. 백울 때? 오. 요거는 이제 새꽃이 오. 요렇게 해서 2만원에 여기서만 나는 오, 비싼 번개요? 이렇게 해서 2만원에 드리고 있어요. 청어회는 지금 맛이 궁금하네요. 그 다음에 이거 보통 횟대라고 많이 부르는 여기서 동해에서 보는 애, 동해에서 보는 애고 이거는 제가 지금 보니까 백가재미. 여기서는 어기가재미라 그래요. 어기가재미. 큰 건 이제 포를 뜨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2만원에 뭐 이거 되게 다양하게 먹을 수가 있네요. 횟대 두 마리에 청어 하나에 가자미 세 마리에 꼴락이 지금 하나 있네요. 이거 너무 많지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해서 2만원 줘요. 아 진짜요? 오. 여기 지금 사장님이 꿀팁을 줬는데 주말에는 사람들이 몰려서 경매 가격도 좀 아무래도 올라가거든요. 평일날 오시면 되게 푸짐하게 주시는 것 같아요. 여기가 보라색으로 돼 있는 가자미가 따로 있거든. 여기 보라색으로 돼 있는 정확한 거는 용가자미가 맞고 기름가자미는 이렇게 날씬해요. 얘는 좀 싼 애들이에요. 2만원에 이 정도면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그럼 가서 한번 직접 썰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오! 경치도 너무 좋고, 동명항 여기 항구가 한눈에 이렇게 내려다 보이고 너무 좋네요. 여기서 한번 먹어볼게요. 청어 좀 먹어볼까요? 청어는 구별하기가 쉽네요. 여기 은색 여기 좀 껍질이 좀 붙어 있어서 청어를 그냥. 아, 여기가 와보니까 짤 수밖에 없는 게 중간 유통이란 게 있잖아. 바로 배가 와서 바로 시장에 넣어주고, 시장 그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이야. 유통관계가 진짜 여기는 여기보다 담백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얘는 좀 내 입맛 아니고. 오, 얘 맛있다. 용가짜미 맛있다. 사실 가자미 포떠 먹으면 맛있다. 새꼬시? 비교하면서 먹을 수 있어 좋네. 여러분, 지금 이게 그때그때 경매가가 다른데, 오늘 지금 제가 보니까 한간 평일날 와가지고 회도 좀 예쁘게 썰어줬고 양도 되게 많아요. 세 명은 먹겠다. 세 명은. 아, 너무 맛있다. 술 좀 줘봐. 아침 8시이긴 한데 한잔 하시죠. 멍게, 바다 냄새. 비단 멍게 특유의 향이 있어, 확실히. 청어도 먹을만하고, 가자미류도 먹을만하네요. 그리고 여기 와서 만족스러웠던 점은 경치 너무 좋고 볼거리가 많고요. 자연산화를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진 않아요. 요즘에는 그 해안가도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양식을 많이 쓰거든요. 다양한 자연산화를 볼 수 있고 경매하는 것도 볼 수 있고. 딱 하나를 꼽는다면 싸다. 커플이 오건 뭐 남자 둘이 오건 3만원이면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고, 2만원이어도 지금 저는 배 터지겠네요. 두 명이 전국의 수산시장 가도 이렇게 자연산을 싸게 먹을 수 있는 데는 좀 손꼽혀요. 여기 또 유명한 게 꽃새우도 있고 또 튀김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먹어봅시다. 여기 동명항 정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꽃새우를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데요. 쌀 때는 한 8만원 정도고 비쌀 때는 뭐 16만원 이렇게 되는데, 진짜 귀할 때는 20만원까지 올라가요. 꽃새우가 한 10kg 12만원 정도 하는데 한 마리는 뭐 한 3천원 이 정도 하거든요. 요걸 한 마리씩 이렇게 드셔보는 것도 되게 좋아요. 요거만, 바로 제가 회로 먹어볼게요. 요거만 이렇게 뺏기면은. 아, 예예예. 예. 그냥 이렇게. 이게 장이네. 이렇게 하면. 오. 잔이 요거는 또 맛있는 장인데. 아. 여기에 보면 모래집이 있어. 요거는. 예. 버리고. 아, 버리고. 요거는 버리고. 예. 이거는 맛있는 장이야. 껍데기 깔 필요가 없어. 그냥 요래가. 아, 다 그냥? 먹어. 그냥 다 먹어요? 껍데기 깔 필요가 없어. 다 먹어 그냥. 녹장이네요. 진짜 맛있겠네. 이거 지금 서울 시내에서 꽃새우 판매하는 집은 저 부르는 게 값질 정도로 비싼 새우인데, 여기 와서는 이렇게 한 마리씩 재미로 좀 저렴하게 드셔볼 수가 있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꽃새우는 껍질이 얇아서 아삭아삭한 그런 느낌도 나고, 쪽살은 굉장히 다니까 맛있네요. 맛있다. 동명항 끝에 가면은. 네. 고양이 50이도 한 마리 있다 그래. 얘가 50이야. 어, 여기 지금 고양이가 살고 있는데. 이름이 우식이네요. 집이 있네요. 저보다 낫네요. 전 집이 없는데. 우식아, 안녕. 착해.